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송에서 전해드리는 9월 마지막 주 짤막한 마을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간담회가 지난 9월 23일 유승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수님, 김우석 구의원 및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제시된 의견 중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북구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이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북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는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강에 걸쳐 마을 유튜버로 데뷔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버에 관심 있는 성북구민 및 마을 미디어 활동가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유튜브의 구조와 마을 유튜버가 되는 조건에 의해 등 유튜브의 활용과 1인 방송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는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미래학을 함께 공부해보는 미래공부라는 제목의 강좌를 진행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자 미래공부의 저자인 박성원 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미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예술교육단체 자문자답이 운영하는 수학놀이터 더 박스에서는 평소 수학이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수학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농도와 함수 확률과 도형 등을 주제별로 미각 박스, 플레이 박스, 디자인 박스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이번 수학 체험 활동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학 체험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기회가 될 이번 체험활동에 중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리랑 도서관에서는 5060 플러스 야간 열린 강좌를 진행합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강좌는 초고령 시대의 장수하기, 인생 후반기에 행복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50대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번 강좌는 100세 시대, 인생 후반기 삶의 자세와 각오를 다지며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50대 이상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9월 마지막 주 짤막한 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